둘, 셋. 안녕하세요, 니키디입니다. 저희 니키디가 한턴 뉴스랑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많이 기대해주세요. 기대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니키드 부드러운 리더 진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니키드 반전 매력 윤민입니다. 안녕하세요, 니키드에서 미소 천사를 맡고 있는 니키드 우찬입니다. 안녕하세요, 니키드 마음의 강승찬입니다. 안녕하세요, 니키드 둘째 최선입니다. 안녕하세요, 니키드 맞방의 연습입니다. 안녕하세요, 니키드 재난동 희입니다. 너무너무 떨리고 저희가 이번에 또 캐롤을 준비했거든요. 굉장히 설레고 오늘 좋은 무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네, 저희가 이제 코엑스에서도 무대를 많이 했었는데요. 이제 코엑스 윈터 페스티벌이 열린다는 소식을 듣고 거기에 꼭 나가고 싶었는데 이렇게 저희 뉴스가 나올 수 있게 되어서 너무 행복하고 또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팬분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행복하고요. 그리고 저희 뮤키들을 많은 대중분들 앞에서 보여드릴 수 있다는 점이 또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저희 데뷔곡인 스웨레슨과 캐롤을 준비했고요. 스팅스타 그리고 랜드온 이번 컴백곡인 톰을 준비했습니다. 많이 기대해주세요. 많이 기대하세요. 캐롤은 징글벨 락이라는 유명한 캐롤 곡을 준비했었고 그 다음 SG 워너비 선배님과 브라운 아이드바 선배님의 머스트 해브 러브를 준비해봤습니다. 예. 저희의 데뷔곡 Duelist라는 곡으로 활동을 했고요. Home이라는 곡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열심히 준비한 만큼 많이 사랑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컴컴컴 블랙 장미? 뱀파이어? 아, 선역파 그리고 사슬. 뱀파이어는 사슬이죠. 저희가 이번에 다들 뱀파이어로 변신을 했거든요. 뱀파이어 느낌으로 컴백을 해서 뱀파이어가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윈터 페스티벌 보니까 화이트랑 레드를 이렇게 구매해봤습니다. 와, 너무 다 잘 어울리는데.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수가 없어요. 그럼 지목을 할까요, 우리가? 하나, 둘, 셋 하면 좋을게요. 하나, 둘, 셋! 오, 철이가 맞네요, 철이가. 네, 똑같이 혼자 골드해요. 아! 레드 계열 셔츠랑 뭔가 이렇게 벨벳 느낌의 바디건을 입었는데 뭔가 굉장히 잘 어울리고 찰떡이에요. 우철이가 너무 귀여운 외모에 이렇게 섹시한 옷까지 입을 수 있어서 너무 완벽한 것 같습니다. 본인은 오늘 코디가 마음에 드세요? 이런 자체가 약간 이 소리 너무 마음에 듭니다. 저는 이제 애정이 가는 곡으로서는 데뷔곡 이제 듀엘레스가 애정을 갖고 근데 또 저희가 좀 더 성숙해지고 성장한 모습을 보여주는 컴이라는 곡이기 때문에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둘 다 좋아하죠. 들어주세요. 겨울이요. 겨울이요? 땀이 겨울. 많이 나기 때문에 겨울이 너무 좋습니다. 몸이 너무 좋습니다. 아, 뮤비 찍을 때 추웠어요. 만약에 밖에서 공연을 한 다음에 다음에 선선해요. 우리에게 점수 아직은 저희가 약간 성장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약간 몇 점이라고 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앞으로 이제 100점에 만점이 될 때까지 더 노력하는 기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저희가 소리마다 레스트 앞에서 와가지고 정말 주신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게 진짜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크리스마스 때 V라이브 레스 케이크도 만들었습니다. 크리스마스 케이크. 너무 예쁘다. 그런 거 맞다. 아, 아. 아. 제가 생각하기엔 진건이 형이 아닐까. 제 요리 너무 좋아합니다. 그 멤버들이 스파이크가 그렇게 맛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웃으시는 거예요? 아, 제가 옛날에 진건이 형 스파게티를 해달라고 토마토 소스를 사가지고 간 적이 있어서 생각이 나요. 멤버들이 이제 해외에 이제 저희가 공연을 하러 출장을 갔었는데 뉴키드 멤버들이 일단 친형제같이 뭔가 케미가 좋아서 약간 그런 모습을 보고 많이 좋아해 주시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가사에 또 이제 스페인어가 많이 들어가서 조금 더 이렇게 팬 여러분들과 소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서 좋아해 주시지 않나 싶습니다.
데뷔하고 스페인어를 조금씩 배우고 있는데 곡을 하나하나 낼 때마다 스페인어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어요. 일단 그 저희 이번 컴백곡 컴에 일단 힐링 파티가 있는데 이제 민영이 스페인어를 딱 하는데 아 보여주시나요? 진짜 멋있어요. 보여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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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또 컴백을 해서 정말 팬 여러분들께 좋은 모습, 멋있는 모습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팬 여러분들 건강하세요. 저희 뉴키드 멤버들이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내년에는 이제 유럽도 가고 많은 나라를 방문해서 뉴키드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날이 오면 좋겠습니다. 2020년에는 우리 팬분들 모두 건강하고 저희 뉴키드랑 좋은 추억 많이 쌓아갑시다. 저희 뉴키드가 7명이잖아요. 그래서 팬 여러분들이 저희 뉴키드 보고 7배. 와. 이제 저희 무대를 보고 여러분들의 그 에너지를 줄일 수 있는 그 에너지를 갖고 싶은 게 저의 소망입니다. 2020년에는 저희 멤버들이 같이 건강하고 좋은 모습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0년에는 저희 두께도 7명으로 건강은 물론 팬분들도 건강해야 되고 꼭 제가 1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1위! 저희 듀엘에스 이제 수록곡 중에 첫 번째 곡이라는 곡이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도 너무 좋은 발라드 곡이기 때문에 꼭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둘, 셋! 안녕하세요, 뮤키드입니다! 팬 여러분들, 2020년도에도 항상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뮤키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Happy New Year! It's too harsh. 너에게 충족됐어, 뭐.